뒤집은 거예요, 일부러? 아니요, 이렇게 잘. 아, 그래요? 네. 나도 뒤집은 줄 알았어. 짠. 저기서 사람들 사진 많이 찍는다. 말이랑 같이. 우리도 좀 찍어볼까? 화장실은 어때요? 깨끗해요. 어, 그래요? 와, 좋다. 귀엽다. 물고기. 여기서 사진 하나씩 찍을래요? 너무 예뻐.
점점 더 흔들리는 것 같은데. 갔거든요.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요. 이렇게 이런 땀부터 막고 있습니다. 저희 진짜.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 밤에 진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주변에 참아가시던 분들도 다 나갔어요. 다 나가시고 차를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기 대놨는데 이렇게 옮겨갔어요. 바람 때문에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. 그래서 바람이 혹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덜 할까 해서 바다 쪽에서 내륙 쪽으로 좀 더 이동을 오늘 해볼까 해요. 진짜 바닷바람 너무 무서워. 와, 이거는 진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. 강원도 칼바람이라면은 여기는 무슨 토네이도급이에요. 진짜 토네이도. 카라반 안에서도 자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. 진짜 흔들흔들거리고. 주변에 차박하시던 분들도 다 갔고. 거기 어제 차가 쫙 서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. 네, 가만히 있어도 옮겨질 것 같아요. 바람 때문에. 맛있어요? 그냥 거기 보고. 화장실이 좀 맛있다. 맛있다. 화장실. 여기도 괜찮다 말은. 그때 먹이랑 더 맛있으세요? 응. 나 그때 별로 안 먹어가지고. 다음에 먹어봐요. 거기가 더 매생이가 아니더라고요. 거기는 훨씬 고소한 맛이에요. 아침보다 해가 하늘이 밝아. 맑아요. 근데 걱정하지 마요. 저기 지금 먹구름 오고 있는 거 보이죠?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. 스타일엔 조규께서 이 태풍급 바람이 불어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네. 모습을 봤습니다. 자, 보시죠. 상승력을 유지해주고 나머지는 무보로 날씨가
조금 됐나요? 네. 우와. 생각인가?